한번 먹으러. 어? 오빠 이거 여기 안 돼? 응. 누구 쿠키 이거 얘, 이거 느낌 엿 같은데? 진짜? 진짜? 나 그래서 마트 갔다 온 거야 오빠. 엿? 그냥 이거는 솔직히 사람의 젖꼭지가 아니라 약간 좀 강아지 젖꼭지 같은 느낌인데? 강아지 젖꼭지 빨아봤어? 아니 그런 느낌이야 그냥. 무슨 강아지 젖꼭지 빨아봤대요. 별로야 이거. 카야 얼마나 답답해서 울었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온 거야? 아니지? 아니요. 내가 근데 아 약간 좀 아니 나 근데 표정 약간 썩었었지 아까 너 볼 때 약간 좀 서운한 게 뭐냐면 언니 오빠는 그래도 막 많이 들어본 거 아는 같고 같은데. 아는 노래인 거 같은데 난 다음에 너희 집에서 거. 너희 집에 준비하자 너희 집에서 한번 잘 도라에몽 노래 같은 거 했으면 완전 1등 할 수 있는데 앙앙앙 난 네가 정말 좋아 도라에몽 너무 모르는 곡이라서 난 몰라 도라에몽 너무 노잼이잖아. 나도 도라에몽 안 봤어. 도라에몽이 알고 보니까 로봇이더만. 거짓말하지 마. 로봇이야. 고양이 아니야. 로봇이래. 진짜? 어. 미래에서 온 로봇. 나는 걔가 약간 그 일본 마귀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 수달 아니에요? 아니야. 보노보노. 걔는 보노보노. 고양이. 알 것 같아요. 아 보노보노. 어 마이크가 너무. 오빠는 이걸로 옛날에 나는 마귀인 줄 알았다고 도라에몽 그래서 나 좀 무서웠어 옛날에 마귀를 내가 좀 해가지고 오케이 어 요괴예요? 어 그래? 요괴 맞아? 아 로봇 맞아 로봇이고 도라에몽이 그렇대 근데 도라에몽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치킨이나 처먹자 날아오르라 주작 이거 왜 부르고 있어? 근데 노래 좋지 않아? 노래 좋지 않아? 거기가 좋아. 어. 소중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기부터 좋아. 이게 은근히 애니메이션 띵곡이거든. 응. 저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그래가지고. 전 진짜 안 좋아요. 너 방송하기 전에 뭐 했어? 안 좋아요는 뭐야? 아니 노래가 너무 안 좋아요. 아 노래. 그래? 보노보노를 했으면 우리 다 했을 텐데. 난 보노보노 안 했는데. 나도 보노보노. 보노보노 몰라? 나는 그거 아, 니네 만화를 안 봤구나. 찾아라 비밀의 열쇠 미로 같이 얽힌 모험들 환상의 디지털 천사소녀 세상 천사소녀 네티 알아? 환상의 디지털 세상 펼쳐라 마음속 날개 천사소녀 네티 알지? 그지? 이대로 멈출 순 없어 만날 수 없어 그건 카드캐터 체리 어 체리구나 얘는 어 루팡! 만나고 루팡! 싶은데 이런 느낌 처음인걸 저리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저기 한 거지. 어, 감사합니다. 내 닭다리는 어딨어? 닭다리 어딨어? 여기 있다. 아, 두 마리구나. 아, 오케이. 니네가 어떻게 아무튼 흘리면은 죽어. 아. 그래 장난이야. 그냥 흘려도 돼. 랄프야 앞접시 좀 줘봐 랄프야 그리고 네 앞접시도 갖고 와 너도 주게 너도 치킨 좀 먹어라 나 다 치킨 다 못 먹는다 뭘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 나 지금... 식동 오를 거잖아 저래 성잡창단 같이 해보니까 어떠든 좋아요 괜찮아? 응 재밌었어요 나중에 여고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응. 그거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아, 죄송한데 여자 편은 진짜 아이디어 없었어 누가 앞접시를 아, 뼈예요? 전자치킨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니 랄프야 그거를 일로 와 가지고 와 얘네들 하나씩 들고 먹게 무거워 저게 무겁다고? 얼마나 무거워? 무겁니? 청이야? 괜찮아 괜찮아? 글로 들어봐 괜찮아? 괜찮네 랄프야 니도 좀 뭐 일로 와봐 알았어. 일로 와봐. 우리 모두 닭다리 하나씩 먹은 거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거 원래 내 건데 넣어준 거다. 일로 와. 일로 와봐. 감자 튀김 존나 먹어라. 알았어. 이거 어, 가져가. 와.
누구야? 너 네 팬이야? 저희 노래 들리나요도 맨날 틀리는데 수고했다 말입니다. 너 네 노래 틀리냐? 너 원래 조금 그게 있지? 좀 약간 그 암기력이 좀 있지? 그래도 많이 불러봐야 외워지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다바 고마워. 마팜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흐름이야. 흐름이야. 야 그럼 우리 DJ 상식 대결 할래? 아니요. DJ 상식?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 자기 아, 오빠 진짜 허영심으로 유명한 거 알지? 응. 오빠가 혼자 그렇게 공부해놓고. 이주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오빠가 엄청 공부해놓고 오빠 여기 보면은 항상 자기가 여기다가 체크해놔요. 자기 상식이나 막 단어 같은 거 자기가 준비 다 해놓고 우리 둘이 바보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자기 혼자 직접 진짜 허영심 채우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맞아. 우리를 까내리면서 자기가 야 니네 이것밖에 모르냐? 진짜. 맞아. 이러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우리 거부하자. 저리네 우리 거부해요. 응. 거부할게요. 저는 안 해요. USA가 뭐대? 응? USA 그거 말해봐. U. 유나이티드. S. 뭐지? 여자팀장. 아니 아니 뭐지 몰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 스테이트. 응. 아메리카. 저린 왜 목을 먹냐고? 왜 목을 목 먹고 있어?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 너 지금 약간 졸릴 때냐? 아니요. 그만 먹어라. 응? 오빠 이거 먹이 안 돼? 어머. 그만 먹어. 그때 오빠 치킨 내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머. 우리끼리 많이 먹어요, 절이님? 네. 너 애기 있어? 사왔잖아, 이거. 아, 너 집에 너 애 있구나. 콜드 라떼님 별풍선 10개. 애 있잖아. 우리 형 목 있네. 애 있는 거 알잖아, 나. 아, 그래? 근데 왜 공갈적 꼭지를 줬어? 애기한테는 공갈적 꼭지보다 그냥... 오, 대대전. 성인이 나인. 감사합니다. 개대신님 감사합니다. 콜드 라떼님 별풍선 10개. 우구우구 콜드 애기 귀엽다. 야. 애 있는 거 알잖아. 이거 느낌 엿 같은데. 진짜. 아, 진짜. 나 그래서 마트 갔다 온 거야, 오빠. 그냥 이거는 솔직히 사람의 젖꼭지가 아니라 약간 좀 강아지 젖꼭지 같은 느낌인데. 강아지 젖꼭지 빨아봤어? 아니, 그런 느낌이야, 그냥. 여러분, 강아지 젖꼭지 빨아봤대요. 별로야, 이거. 이게 뭐야? 그만 먹어 이제. 그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제가 저번에 아주 치킨 먹을 때 당해가지고 준비해 왔어요. 제가. 소중한 나의 여인을. 성인에게 대신님 별풍선 10개. 눈을 떠가는 영혼. 빛을 바라는 또 다른 나의 세계. 소중한 나의 여인. 나이트 다이님 별풍선 10개. 코트와 공녀. 성이 얼굴 가린다. 호언 터질 때. 잠깐만. 성인의 유기견님 별풍선 10개. 돼지 어울리는 유기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되게 마음 아파했었어. 왜? 오빠가 그때 내 닭다리 다 뺏어 먹어가지고. 그래? 닭다리를 상의도 없이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코트 양양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치킨 볼 때마다 막 힘들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어. 성인에게 대주님 별풍선 10개. 케찹 젖꼭지. 케찹을 하지 마. 왜? 불편해. 코트기 돼지. 코트가 너무했네. 성인의 유기견님 별풍선 10개. 돼지한테 딱이다. 죄송한데 중국 얘기 중국 얘기 같지 않아? 기네스 나온 뭐야? 그냥 기네스 나온 중국 우량아 같은데? 환자 아니에요. 코트 핑구님 별풍선 10개. 우구우구 우리 돼지 꾹꾹깎아 해봐요 귀여운. 에오피님 별풍선 10개. 성인 코트한테 치킨 닭다리 PTSD 나만의 키키를.
빙벽에 걸리네. 애기가 매너 있대. 아 좋다. 아 좋다 좋다. 야. 이것만 먹고 다시 물어. 응. 얌전해 얌전해. 말 잘 듣네요. 응. 말 잘 들어요. 코티프로님 별풍선 10개. 이게 어디 치킨이에요? 케첩을 왜 발라? 케첩을 때리고 싶네. 이 시간에 여기밖에 배달되는 데가 없어. 그때 우리 먹었던 주말에는 좀 일찍 시켜야 되나 봐. 12시쯤에? 난 곱창 시켜준다고 그래서 온 거거든 사실. 다음에 곱창 먹자. 진짜? 저희도 곱창 좋아하니? 네. 근데 돼지 곱창 좋아하세요? 네. 응? 저 돼지 곱창을 못 먹고 소곱창은 먹어가지고. 돼지 곱창 냄새나. 좀 아 몰라. 돼지 곱창 파시는 분들 사격 입으면 어떡해. 오빠는 오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우 재미없어. 타격 입으면 어떡해. 어우 재미없어. 돼지곱창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속상해지면 어떡해. 이제 다음 50다리 드립. 일비련. 일비련이지만 일비련이지만 너보다 시청자 100배 많아. 어차피 일비련. 너가 1000배 많아? 왜 불렀어? 장난이야 장난. 아니 뭐 말만 하면 네가 자꾸 나한테 딴지 걸잖아 맨날. 맨날 오빠는 전화할 때 하품해요. 오빠랑 전화하다 오빠 하품하잖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 졸려 이러잖아. 피곤할 때 전화를 했으니까 그러겠지. 안 받. 시비 털다 멘탈 터진 노래. 왜 시비를 맨날 걸어 그렇게? 응?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진심을 말한 거예요. 시비가 아니에요. 오빠가 저한테 하는 게 시비죠. 그랬어요? 네. 저리가 목을 잘 먹네. 목을 잘 먹나 할까? 뭔 말은 해야 될 거니까 먹! 먹! 나게! 또 없어 뭐? 먹을 먹! 날개! 다리! 무! 옥타곤 요시기님 별풍선 10개. 와 코트형 지금 딴 곳에선 평상남자라고 난리 났더만 지금 목에 뭘 차고 계신 겁니까? 내가 왜 상남자야? 어우야 저희님 이쁘다 갑니다. 아 하우분이 얼마 전까지 내 방 왔으면서. 아 저리 너무 웃기다 근데. 저런가? 방금도 평상사니까 지구인인 줄 알았어 래퍼. 1년도 없네. 리액션 해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존나 웃기네. 어우야. 성인님에서 바라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대놓고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방송에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카오선님은. 그래, 그건 아니야. 네, 되게. 아니 근데 카오선은 원래 내 거야. 맞지. 내 놈이야 내 놈. 오우야. 싫어요. 블랙할게요. 카오선님 블랙할게요. 아, 더 맛있는 걸 저기 했어야 되는데. 맞아. 그때 몇 때였지? 우리 합방 오실 때는? 그때는 진짜 맛있었는데. 니네 카레 좀 먹을래? 나 카레 요리했거든? 저 카레 진짜? 좋아해요. 응. 카레 좋아해. 라이프야 카레 좀 끓여줘. 얘들 조그만 그릇에다가 밥이랑 해가지고 좀 담아줘. 아가 카레.
코티크로님 별풍선 10개. 내가 직접 했어. 진짜? 응. 근데? 나 카레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마가리, 미주님, 어제 아침에 10개. 어제 방송 끝나고 아침에. 먹고 아까 했던 노래 완곡을 하자. 아니야 노래 솔직히 나 합방하면서 음방 BJ. 방송에는 떡국이로 가는 게 꿀잼. 얘들아 근데 음방 BJ들이랑 합방하면은 노래 한두 곡만 하고 그냥 진짜 이 음방 BJ의 매력을 좀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합방하면은 음방 BJ도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잖아. 그 성대 서커스지 뭐야. 오늘 이제 저리 매력이 제대로 나왔어.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어 카레 그냥 세 그릇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 반 컵 넣어라. 여 글라스에 반 컵 뜨거운 물. 카레 어려운 거 없더만. 쉬워. 너는 요리 좀 하는 거 같아. 응. 와. 뭘 잘해? 나 호떡. 이하고이님 별풍선 10개. 다음에 우리랑 둘이서 합방한 건 더하자. 저리 매력어지는데 오늘 많이 먹고야진. 그래 한번 또 할게요. 예. 저리랑 이렇게 한번 만난 김에 또 친해지면 좋죠. 뇌저리 매력오지. 뇌저리. 뇌저리. 멍청이 뇌저리. 멍청이 뇌저리래. 양쪽 여자분들 굶겼냐 그런데. 아니 굶긴 건 아닌데 얘네들이 되게 맛있게 먹네. 오늘 힘들었어. 오늘 힘들었어. 트로코바 탄수님 별풍선 10개. 호떡 만드실 겁니까? 아 제가 모르세요. 저 씨앗 호떡의 권위자여가지고. 권위자요? 네 권위자. 아 권위자? 네 권위자. 뭐 했냐면 얘랑 몰카를 찍었었어 우리 엄마한테. 얘가 임신한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애 생겼는데 방송에서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허락도 하고 양 이제 얘네 엄마한테도 허락 받았다고 우리 엄마한테도 이제 허락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허락 받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얘 방송하기 전에 뭐하던 애냐고 해가지고 얘는 씨앗 호떡 만들던 애라고. 아니 그냥 갑자기 들이친 거야 내가 그냥. 되게 둘이 아 임신했다 뻥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얘는 호떡 봐라 호떡 장수 이렇게 했는데 다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호떡계의 권위자가 됐어요. 난 권희자라 그래가지고 권희자가 됐어. 누구지? 나 그 호떡 방송 했잖아. 방제 호떡계의 권위자였잖아. 코티프로님 별풍선 10개. 그 사람들 이거 다 와서 나한테 누가 권위를 줬냐는 거야. 이제 누가 솔직히 임신은 코티니가 한 거지. 임신 내가 한 거지 맞아. 오빠 환자 같아. 나? 이제 이거 먹어. 야 모자란 사람 같지 않아? 아. 큰 덩어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입에서 몰랐어? 네. 너 무슨 바지 백바지 입었는데 그렇게 뭘 묻히고 다니냐 무릎 쪽에다가? 아니 흰 바지가 너무 더러워요. 저리님 화장품 아까 진짜요? 아 그래? 컨실러 뚜껑에다가 진이야 노래 틀어줘. 촥 이렇게 됐어. 아니야. 진이야.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진이 부르지 마 제발. 진이야 범퍼카 틀어줘. 안 돼. 진이야. 랩해봐. 저는 랩을 할 줄 몰라요. 진이야. 네? 범퍼카. 하지마. 하지마 듣기 싫어. 미안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대. 범퍼카 틀어줘. 아니 그만 좀 틀어달라 그래. 왜 저는 범퍼카를 안 틀어줘 그렇게? 진이야를 부르면 얘가 대답하고 그때 얘기를 해야 돼. 진이야! 아 하지마! 잠깐만 듣자. 안해. 한입 쏘기 존나 힘들어. 진짜 제발. 범퍼카가 뭐예요? 코치 맞바님 범퍼카 궁금하시죠? 진이야 한요한 한요한에 범퍼카 틀어줘. 범퍼카 들려줘. 제발 틀지 말라고 팬분들이 또. 졸라 시끄러 그거. 나 그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안 틀어주네. 코티 발장님 별풍선 10개. 코디지형 오늘 코트를 띄워야 합니까? 응 안해 어저께 했었잖아 엊그저께 했잖아.
이제 일요일 방송 해야지. 일요일 방송하고 그리고 월요일쯤에 쉴게요. 니네 휴방 얼마나 해? 일주일 두 번이에요. 일주일 두 번? 응. 나도 이번에 두 번 했어. 응. 넌? 한 번 했어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오. 응. 원래 두 번 하는데 오빠 방송 오빠랑 같이 방송하고 아~ 그래갖고 아 오늘? 원래 주말에 쉬시는데 네. 오늘 아. 네. 주말에 쉬는 거야? 저번 주도 했었잖아 오빠랑. 맞아 맞아 응. 맞아. 정이랑은 이제 진짜 자주 봤네. 한 세 번 봤다 우리 그지? 응. 오늘도 네 번? 세 번이지. 세 번이지? 응. 세 번이야. 근데 오빠는 쉬면 왜 이렇게 팬분들이 욕해? 코트카우사님 별풍선 10개. 쉴 때 욕하는 거? 응. 얘네들이 예비련이 뭘 쉬어? 저런다니까. 더 열심히 채찍질만 해. 저희 팬분들도 그래요. 쉬면 아 진짜요? 나가 너는? 뒤지라고 하고. 나는 쉬라고 하던데? 너 나가 뒤지라고 한 이유가 지코님 팬분들이 좀 맞아요. 입이 조금 약간 거칠어. 근데 되게 재밌게 나가 뒤지십시오 그러겠지. 나가 뒤지라 그러고 평생 쉬라 그러고. 아. 근데 나는 이제 그냥 익숙해졌어. 처음에는 잘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2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있거든.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내가 없어지는 기분 들더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또 방송 생각해야 방송 오늘 뭐 할지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세팅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 진짜. 다시 그렇게 안 하려고. 평생 쉬어 그냥. 그렇게. 너무 했어. 맞아. 너네가 너무 했어. 평생 쉬라고 하고 막. 다른 방송 보면서 조금 하루 정도 저기 할 수 있는데. 오빠 아니면 안 된대? 모르겠어. 왜 저런. 그냥 저래 놓고 또 다른 데 갔다 방송 재밌게 봐. 그래? 말만 이렇게. 너무 좋은가 봐요. 문화 같은 거지 뭐. 너무 기다려. 러스타그레님 별풍선 10개. 여성분들 웃기겠지만 우미코트형 예전에 강인 닮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뭐 알던 데 소리 하고 있어. 민국83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깔깔오피아누님 별풍선 10개. 코트가 하기 코트는 귀요미 코트가 하기 코트는 귀요미. 프로포바찬수님 별풍선 10개. 몇 시까지 할 겁니까? 7시 퇴근인데 그때까지 하시죠. 같이 퇴근합시다. 싫어요. 맞아요. 이하고이님 별풍선 10개. 저희랑 밤에 둘이서 합방 더 하자. 저희 너무 괜찮다. 너무 멀긴 해. 코트메트즈님 별풍선 10개. 코트 없는 하루는 생각을 안 해봤다. 사랑, 러브, 로맨틱. 여기다 놔뒀어 자리야. 이걸 먹어. 네. 너 감자 엄청 좋아하는구나. 아니 까꿍꿍 나도 감자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니네 방송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난 BJ들이랑 얘기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오빠 계획은 아직인가요? 무조건 딱 하나 더. 음악 방송은. 목 관리. 목 아픈 거? 맞아. 너 목이가 살짝 갔어. 저요? 응. 맞아 요즘에. 홍수 말할 때. 그 신소리 살짝 나는 거. 넌. 난 자꾸 오빠 잘 부탁한다고 하는 거. 나 잘 부탁한다고 하는 거? 방송을 자꾸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너무. 난... 아니 그러면 왜 아니 왜요? 하고 하면 되잖아. 오 야. 양양님 감사합니다. 왜요라고 하면 되잖아. 왜요? 이러면은 그냥 아, 네. 참고 존버합니다 이러고 나가세요. 아. 우리 그... 주공이련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공이련 데리고 밖에 많이 나가 주세요. 뭐 청희 님 코트한테 전화해서 방송 키게 해 주세요. 지금 코트 밥 먹었어요? 뭐 코트 지금 뭐 해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래도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나가시고. 내가, 저 지금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이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뭐, 청코 좀 봐. 이러고 나가시고. 나랑 대화도 안 해. 내가 안 궁금해. 그냥, 우리 코트 뭐예요? 코트, 뭐, 살 뺀대요? 안 뺀대요? 이렇게. 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새. 일방적인 대화를 하네. 애들이. 근데 또 매너 되게 매너 있으셔가지고 제 방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다 팬닉 바꿔주셨어요. 진짜? 팬닉 바꿔줬어? 짜장 범벅 코트였는데 짜장 범벅 청이로 바꿨어. 럽스타그레님 별풍선 10개. 청이님 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너무 팬이가 좋아서 내 주세요. 안 드실 이거를 오케이. 여기다 다 담자.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만든 카레. 코트표 카레. 맛있어. 코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알프야, 김치 말고 그냥 단무지를 줘라. 단무지가 솔직히 잘 어울리더라. 김치 가져가 버리고 단무지를 좀 줘. 고카. 왜? 아니야. 너는 인방글 같아 잘 안 보지. 거의 볼 일이 없던. 내 언급이 없으니까. 네 언급이 만약에, 그러니까 소위 메이저들이 이제 그런 데 많이 올라가잖아 이름이. 너는 만약 거기 이름이 올라가면은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싫을 것 같아? 반반일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그냥 싫은 게 좀 있고. 왜냐면 제가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놀랬어요. 오늘 그래도 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너에 대한 글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어때? 맛이? 코트맥대즈님 별풍선 10개 코트역 사리국인가요? 럭스타그레님 별풍선 10개 코트역 내가 봤는데 성인님 18분 조금 싫어할 분위기긴 해서는 저번 갑작스럽게 젓가락이었는데? 네, 젓가락 김치. 김치는 먹어? 네. 단무지 잘 어울리더라고. 맛이 어때? 맛있어요. 먹을만하지? 제가 만든 카레예요. 맛 좋네. 녹방 계획 없나요? 뭐 나? 녹방? 약발방 좀 많이 쌓이면 녹방 틀게. 한 6개월 하면은 녹방 쌓일 거. 24시간치? 외장하드에다 지금 안 그래도 약발방 다 차곡차곡 채우고 있어. 약발방으로만 다 틀어줄게. 오우야. 잘 먹어서 좋아. 고마워. 맛있지? 너는 뭐 요리할 수 있는 아는 거 있어? 밥은 할 줄 알 거고. 슈팅몬스터님 별풍선 10개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 코트형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부모님이 다 해주겠네. 진짜 긍정은 같아. 저희 집이 식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침도 꼬박꼬박 다 같이 먹고 저녁도 꼬박꼬박 다 같이 먹어요. 이댕댕님 별풍선 10개 저희 먹방 BJ로 가도 될 것 같다. 저기는 형제는? 오빠, 저희님 순수한 모습 너무 좋아 보여서 요즘에 또 만나요. 형이야 먹어. 저리야 왜 자꾸 존댓말에 반말 존해? 신랄하게 평가해 주겠어 내가. 저리 또. 이거 감자 내가... 오빠 이거 다 잘랐어? 감자 슬라이서라고 요즘 진짜 좋더라. 진짜? 감자를 딱 깎아갖고 위에다 넣으면은 윙윙윙 하면서 갈아줘. 당근도? 응, 당근까지 다 똑같은 크기로 썰어지는 거야. 오토 슬라이서라고 검색해 보세요. 처음 볶다가? 투미쯔님 별풍선 10개 처음 볶다가 시작했어? 응. 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볶아갖고 시작한 거지. 고기 볶다가. 왜? 형제끼리 물? 이거 먹어. 이게 네 거야? 이하고이님 별풍선 10개 코트형 거리님 예전부터 가끔 봤는데 생긴 거랑 다르게 착실한 존버탄다 동네 사탕. 왜? 300개 묻혔어? 진짜? 300개 소심은 뒤에다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지. 아! 똘 누나! 아 누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똘 누나님. 지금 제가 한 그 카레 같이 먹고 있어요. BJ들한테. 예? 한 그릇씩 대접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조금 짜다. 나 요리 잘해. 오빠 왜 양파 안 넣었어? 양파? 양파 조금밖에 안 넣은 거야. 양파 으스러진 거야.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뜨거워. 장가 잘 가겠네. 나? 응. 예쁜 듯했네. 카레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 하다하다 만들어 먹는 거야?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둘이서 만화 영화 보고 있었어. 방문을 딱 열고 앞치마를 한 정말 그냥 엄마의 표본같이 생긴 분이
먹고 봐, 먹고 하면서 내 등 두들기면서 칼을 딱 한 그릇 줬어. 그걸 딱 한 수저를 딱 입에다 넣었는데 그냥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 갖고 나는 카레를 엄청 좋아해.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 우리 엄마는 요리를 못해. 김치도 안 해주시고? 응. 우리 엄마 잘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뭐? 돈 빌려 가시는 거. 그거 말하려다가. 진짜 잘하셔. 어? 갚으셨어? 갚고 이번에 500만 원 또 빌려드렸어. 맛있어. 뜨거워서. 진짜 맛있어요. 단무지랑 조합 괜찮네. 그지? 죄송한데 음식 평가원에서 오셨어요? 아, 저 방구석 백종원이에요.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오셨어요? 아, 저 방구석 백종원이어가지고. 다음에 니네 집 놀러가면 너도 뭐 하나 해줘. 코트리드님 별풍선 10개 코트형 떡주가리에 카레 좀 닦아주세요. 네, 닦아서 드렸습니다. 야야야! 코트리드님 별풍선 10개 다음에 오시면 날씨님 표라면도 드셔보세요. 명물입니다. 언제 코티발장님 별풍선 10개 언제 그거 할 거야? 형 인천 디아나 본부 짤 듣고 싶은 달아줄 거야 라이프님? 라이프 에어컨 사줬는데 아직도 안 왔어. 진짜? 어 근데 잘 땐 같이 자. 침대 개 넓어. 침대에서 자 이제? 응 두지서. 아 침대에서? 응 성인 남자 3명이서 가로로 누워도 돼. 저게 가로가 180이고 세로가 230이야. 응 침대 원래 안방에 있던 거 갖고 온 거야. 서방에 있었던 거? 응. 코트레드님 별풍선 10개 홍진경도 껴주신 식사를 3명 이서만 합니까? 아 라이프님 아까 컴퓨터 가는데 아직까지 치킨 못 드시고 계셔가지고 여기 라이프 맘 되게 많다. 라이맘 라이프 밥 잘 먹고 있어요. 아까 어떻게 미용실 갈 시간을 줬어? 어? 미용실? 나 머리 안 잘랐어. 아니 아니 라이프님 미용실 갈 시간 줬어? 응 자기가 알아서 갔다 오는 거지. 응. 개인적인 시간도 좀 주고 그래. 개인적인 시간? 나도 갖고 싶어 라이프랑 따로따로. 근데 그럴 얘기를 할 만한 그게 안 돼. 서로 의심하게 되니까. 코트팍씨 님 별풍선 10개 진경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 토스트 너무 잘하셔. 근데 진짜 그때 그 토스트 못 익겠어. 너무 시켜 먹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 먹기도 하고 그런 편이야. 근데 오빠 이렇게 잘해버리면 내가 그때 그거 한다 했잖아. 응. 내가 어떻게 해줘? 카레 해줘. 해줘? 응. 하재신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하재신님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카레가 소울푸드야. 오. 너는 평생 하나밖에 못 먹어 음식을. 코트메트즈님 메뉴를. 별풍선 10개 뭐 먹을래? 저희 누나 카레 한 그릇 추가요. 삼겹살. 삼겹살 평생? 너는? 재료도 괜찮고 메뉴도 괜찮아. 한정식 안 돼요? 안 되지. 메뉴 하나? 안 되지. 아 그러면은 돼지김치찌개? 오 맛있겠다. 돼지김치찌개? 난 카레. 미야구이님 별풍선 10개 저희랑도 말하자 10분 동안 저희 먹방중. 배고팠었죠? 6시에 먹고 그걸 아무것도 안 먹었대. 진짜? 응. 그렇게 굶은 건 아니야. 12시간 이상은 아니잖아. 아니야 그래도 4시간 지난 배고파. 나는 안 그러던데. 한번 나는 하루에 한 끼를 진짜 많이 먹고. 오빠도 컨텐츠 한번 하고 먹고 한번 하고 먹고 한번 하고 먹잖아. 그건 개소리야. 계속 라면 먹 계속 라면 먹던데? 아 라면? 응. 라면 먹고 막. 에피타이저지. 그때 숏다리 뭐지? 용다리인가? 그거 계속 먹고. 코트메트즈님 별풍선 10개 컵에다 주지 말고 대야에다가 저리 한 그릇 떠주라. 저리 아니 다 거의 다 먹어가고 있어요.
아 맞다. 선물 짜잔. 뭐야 이게? 혀 클리너. 미안한데 있어. 미안한데 집에 있어요. 있는 사람이 왜 그래? 아 혀 백태 생기는 거? 있는 사람 왜 그래? 그게 레모네이드 먹으면은 그 화학 작용 때문에 혓바닥이 하얘져.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게 그냥 파란 게 아니라 되게 불태하게 색깔이 변하던데? 또 시작됐어? 어 마침 또 시작한 거야? 마침 뭔가 그래 받아줄게 계속 해봐. 어, 약간 뭔가 하얗게 더, 있었을 더, 때 더. 거기다가 덧받친 덧해가지고 덧칠한 느낌으로 더해. 그냥 아예 페인트를 혀에다 칠하고 한다고 그러죠 그냥? 곰팡이색. 응 곰팡이색. 혀에 곰팡이 핀 색깔이 좀 있던데? 그리고 그래. 혀에다가 내가 곰팡이를 좀 번지시키고 있어. 혀 풍선 10개. 취중진단 한번 하자 코트형의 이상형은 둘 중에 누가 더 가까울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취중진단 뭐래? 지금 취할게요. 코트가씨 님 별풍선. 야! 나는 이상형이 말이야! 갑자기 술 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 취중진단 하라면 어떻게 해요? 있어 오빠? 원래 있었어? 혀 클리너? 있어. 아 저번에 집 왔을 때 혀클린 없던데? 검은색으로 있어. 저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저기 다 먹어가니까 코트형 드립 쳐다보네. 약국에서 파는 거야. 조리님 배고픔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나는 근데 여자들이 그런 게 좋더라. 진짜 조금 먹는 게 존나 귀여워. 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 배불러. 나 배풍선 10개. 코트야 목이 원래 없는 거야 아니면 뿅 망치 맞고 목이 들어간 거야 뭐 어디 갔니? 목 있어요. 더 이상 못 먹겠어. 배가 너무 불러서. 같이 뭐 이렇게 음식점을 가도 뭐 하나 조그만 거 먹고 나서 아 배불러 막 이러고 못 먹겠다고 하면은 그게 귀엽더라고. 저리 더욱 몰아치는 거. 사장님 배풍선 10개. 어떤 주제인가요? 아무 달라 보이네요. 아 맛있게 먹으니까 되게 좋다. 호텔주님 별풍선 10개 진경아 수박 가져와. 아 그래 수박 먹자. 서우야유님 별풍선 10개 갖고 와? 응 수박 먹자 우리. 너 밥 다 먹고 갔다 와. 호텔형 그릇 이때 먹은 거야? 아 배불러? 혹시 술 먹방 계획 있어? 아니 술 안 먹을래. 왜냐면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셋이 다 처음 만난 거니까 뭐 청양 둘이 있으면 먹겠지만 저리는 아가잖아 완전. 보니까 완전 아가 성격이네. 가스무살 같아 보니까. 아 진짜요? 얼굴은요? 얼굴은 딱 25. 오단 유발자님 별풍선 10개 저희 섭취를 잡아 또 찍어 입에 넣는다. 테트리스 한 줄 알았어. 근데 이걸 이렇게 빼웠어. 야 이거 완전 뭐 무등산 수박이야 뭐야. 야 수박 봐라. 나 수박 올해 처음 먹는다. 저희 아까 오빠가 성격이라 생각하잖아. 전에 자취하는 사람들이 과일을 못 챙겨 먹어. 어우 야 이거 저리요. 응?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어 근데 너무 덜렁덜렁하네. 네. 드세요. 야 진짜 달다. 수박도 1년 만에 먹는 듯? 헐. 저번에 오빠가 제가 수박을 항상 이렇게 잘라놓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봤나? 같이 이제 캠 안 켰을 때 제 방 다시 보기 보다가 본 거예요. 근데 나 나중에 너 수박 이렇게 해먹어?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나 나중에 수박 화채해줘 이랬는데 딱 듣고 아 이 사람 수박 못 먹어봤구나. 왜? 왜냐면은 남자들은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잘 안 먹잖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큐브처럼 해갖고 했네. 이거 유튜브에 영상 있잖아. 원래 큐브 살구이버리님 별풍선 10개 저리님 내일 생일이니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생일이야 내일? 아니요.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미래에서 왔나봐. 약간 다 새벽 되니까 좀 약간 몽롱한가 봐 사람들. 정신 차려. 야! 일어나. 얘들아 왜 그래? 나는 노래 불러줘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일을 만들어 버려. 하우야유님 별풍선 10개.
골반빵하게 먹는 거 너무 귀엽잖아. 코트메뜨즈님 별풍선 10개. 멍청이 코트 연장성 모르네. 코트는 배에 걸쳐서 숟가락으로 먹는다. 진짜? 여기다가? 수박? 아니야. 맛있어. 코트스님님 별풍선 10개. 코트 형 생일 10월 12일이에요. 10월달이지? 1010.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엄마도 1010이야. 진짜? 응. 나 1110. 1110? 응. 아 다음, 오 진짜? 내 동생 010110. 0110? 동생 BJ예요? 0110? BJ 얘기 중이어가지고. 동생 0110이야? 동생한테 미리 그때는 축하한다고 좀 말 좀 전해줘라. 미리 말해주세요. 저린이 생일 언제예요? 하우야유님 별풍선 10개. 9월 21일. 아 진짜요? 저린님 생일 언제야? 9월 21일이래요. 9월 21일. 너 A형이지? B형. B형이야? 치원해주조님 별풍선 10개. 너 B형이잖아. 나 B형. 아. 아 카우소 너무 고맙다. 저희 생일풍 감사합니다 카우소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다 카우소. 카우소님 저 11월 10. 카우소님 저 11월 10. 카우소님 11월 10일이라고. 되게 오 고차해. 오 추해. 안 들리나 보다. 카오서 둘리샹님 공개방에서 별풍선 10개. 10? 11호선님 별풍선 11개. 11월이라고. 코트카오서님 별풍선 10개. 원래 여러분 내가 이 컨텐츠랑 쟁반 노래방이랑 얘네들이랑 코트메트즈님 별풍선 10개. 성희야 응하겠어. 그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 하려 그랬어요. 럭스타그램님 별풍선 10개. 코트형 저러고 이쁜 여자분들이랑 같이 방송하는 모습 보니까 뒤지게 부럽네. 이쁜 여자분들. 이쁜 여자분들이라고? 고맙다. 나 들었어. 고맙다. 감사합니다. 나 참 살면서 이렇게 이쁜 여자 BJ들이랑 방송 다 해보네. 하려 그랬는데 얘네들이 좀 못 갈 것 같아서 디스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았어. 잘했지? 아니야 할 수 있어. 방송 할 때 뭐 해 너? 그냥 놀지? 방송하면서 존나 나태해졌지? 아니요. 팩트 아니야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방송하면 다 나태해지는데. 뭔가를 배우려고 하거나 뭔가 좀 도전의식 같은 게 사라진다니까? 방송하면은? 근데, 인정? 근데 신청곡 되게 많이 들으면 연습하지 않아요? 연습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 곡들은 연습해요. 방송 전에. 근데 그거는 거짓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불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 안 할 때 뭐해? 방송할 때. 자요. 방송 안 할 때 뭐해? 나? 응. 먹어. 코트카우사님 별풍선 열정. 태연 노래 언제 불러주죠? 아니 카우사님이 태연 제 방에 오셔가지고 풍 쏘시고는 아 코트한테 걸리면 안 된다 얘기하시더니 노래 불러드릴게요 이랬더니 코트 양양님 별풍선 10개. 태연의 수채화라는 곡 아세요? 어? 전혀. 태연의 수채화를 불러달라고. 태연은 좀 어렵지 않냐? 아니 태연의 수채화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방에는 아무도 태연의 수채화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태연의 수채화를 몰랐거든요. 띵곡인데. 그래서 제가 대충 따라 불러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 계속 그거 불러달라고. 노래 하나 연습하고 존나 어려워 그지? 근데 불러드릴게요. 귀찮아. 성우님 내가 이거를 막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니까 하나 연습하려고 하면은 진짜 아우 귀찮아 죽겠어. 난 그래서 그냥 연습을 안 해. 그래서 내 레퍼토리는 1년에 한 두세 곡 채워지는 정도? 근데 그걸 계속 보니까 존나 잘 불러버려. 맞아. 또바운미. 또바운미. 그리고 또장찌개. 또장찌개.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라이브 BJ로 시작. 별풍선 10개. 형은 제발 연습 좀. 나는 라이브 BJ로 시작을 했잖아.
근데 진짜 신청곡 계속 들어오니까 난 솔직히 허각 노래 부르기 싫은데 계속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다른 노래를 애들한테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하게끔 그냥 만들어버리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 이제 팬들도 이제 신청곡 안 해주는 거 아니까 그냥 내 레퍼토리 중에서 골라. 근데 오빠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도 진짜 내가 잘하는 곡 하나를 해버려. 저리만의 된장찌개, 청이만의 된장찌개를 좋아해. 나 이번에 그래서 뭐야 리메이크 앨범 나오잖아 그거. 된장찌개 그 작곡가. 그러니까 니네도 18번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나도 써먹을 수 있잖아. 코트 단군님 별풍선 10개. 호영 옛날 라이브 영상 보여줘. 싫어. 저 이따가 그 큐베를 오토튠 해서 하시잖아요.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오토튠 해보고 싶어? 뭐 어떤 노래? 근데 그거 키를 알아야 돼. 오토튠도 그냥 넣는다 그래서 뭐 아무 노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키를 알아야 돼. C 마이너 뭐 아 뭐지? 메이저 B 뭐 B 마이너 이런 거 알아야 돼. You're my heartbreaker 한번 하고. 그거 메이저 C야. 그 메이저 C. 연마하 브레이크 하고 싶어? 나 방금 너 처음 본 나가 뒤져라 이렇게 얘기할 뻔했다. 아 미안하다. 습관이 참 무서워. 너네 뭐 그런 거 하냐? 뭐 그 커뮤니티 뭐 이런 거 하냐? 페북 아니면 인스타 뭐 아니면 쭉방 여시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해요. 일베? 엄마들? 저는 아니야. 저는 인스타. 인스타그램? 인스타 페북. 페북은 안 하고 인스타 하고 유튜브 끝. 아프리카. 아, 그래? 내가 이거 말해도 되나? 어. 오빠가 인방겔 알려줘가지고 말했잖아 전화. 내가 언제 알려줬어? 아니 오빠가 인방겔 말해도 돼? 뭐? 오빠가 인방겔 보는 거. 아니 보긴 보지. 응. 오빠가 인방겔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빠 이거 뭐야? 이랬더니 인방겔이래요. 그래서 그거 봐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 이름 검색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아, 네 얘기? 응, 그래가지고 저 그때부터 인방겔 안 봐요. 저리 오빠 핸드폰 좀 줘봐. 괜찮아 모든 걸 줘도 돼. 제가 잘할게요. 너무 안 좋게 얘기해주지 말아주세요. 자기 코트라고 검색했어. 코트 이렇게 검색해서 보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상처 안 받아요? 상처를 왜 받아? 자 이제 청이 적어자. 좀만 더 갈고 모르겠네. 애써 괜찮은 척 하느라고 생각하는. 개념 글. 개념 글? 개념 글에 내가 했어. 아니야. 자, 그만해. 개념 글 아니야. 야, 이 새끼들아. 누가 얘기했어? 개념 글? 야, 개념 글 얘기하는 새끼 천해. 개새끼. 너 씨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좋은데 이 새끼들아. 어? 그걸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몰라도 돼. 봐야겠다. 내가 볼게. 내 피드백 해줄게. 아니, 근데 나 진짜 옛날에, 니네는 이제 모를 거야. 나 옛날에 아프리카 했을 때를. 근데 진짜 나 정말 악랄하게 했거든, 방송을. 진짜. 그냥 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게 욕하고, 그냥 완전 독불 장군 그 자체였어. 내가 원래. 근데 지금 많이 성격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방겔에 좋은 얘기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좀 이제 사건들이 좀 있었지. 나도 여러 개가. 왕이었으니까. 왕은 아니고. 왕이라 그러는데? 그냥 탐욕에 쩔은 탐가놀이 같은 느낌? 탐욕. 아 배불러 갔다. 까불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많이. 진짜 살이 안 찌세요? 저 운동 안 하죠. 잘 좀 해 줌지만 이 풍선 10개. 랄프 같은 스타일이네.
종족이 있는 것 같아. 인간들 중에서 그러니까, 종족이 코트 있는 것 같아. 코트 그라닌 별풍선 10개. 지금 날개 없는 천사지 코팅하면 부럽다. 뭔가 얘. 종족이 너 스타그램이 별풍선 10개. 너 써라. 시티캐나리 두 바퀴 놀랐습니다. 나 있어. 오빠 써. 저거 좋아. 야 내가 훨씬 좋은 거야. 그리고 효과는 너무 좋아. 별풍선 10개. 코팅형님 여신분 몇 개 아니셨습니까? 아 그래? 이번 반감이 반 섞어놓으시자. 칫솔처럼. 왜 챙겨놔 버리지 마. 코팅형 너무 귀여워 보래 뽀뽀 쭉 해주고 싶어 하지. 이걸 어떻게 해? 야 청소 청소 나중에 돌리자 그냥. 에이 좀 더러워지면 어때? 맞아. 그래도 남자애들이 집에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남자애들 집에 오면은 진짜 털 막 떨어져 있고 확실히 집에 딱 누가 왔다 가면은 그런 게 있어. 찝찝함이 있어. 어우 배부르다. 나 연기 너무 못해. 어? 연기 너무 못해. 무슨 연기? 아까 연기 되게 못했어? 나? 연기? 어 아니야 잘했는데 내가 못 받았어. 내가 그래, 좀 세게 갈라 그랬는데 왜 못했어? 내가 세게 갈라고 했는데 뭔가 너와의 어색함이 공존했어 그 안에서. 왜냐면 내가 너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야? 뭐가? 아, 꺼져. 뭐, 니랑 너랑 사귀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나 울었어. 어 네가 울까봐. 어 아까 어. 나 울컥했어. 나는 좀 그런 걸 잘해. 나는 내가 민망했고 어, 나는 잘 이런 내 성격이 이게 아니라서 네가 원래 나는 이제 할랑 말랑했었어. 네가 처음에 그렇게 했었을 때. 아니 네 여기 왜 왔냐? 하면서. 박건의 코트 형 좀 칭찬해줘. 네 바꿨어요. 똥탔다 그래. 근데 만약에 오빠가 그랬으면은 진짜 울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오빠 화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왜 화를 내려 그래? 그러니까 화는 안 내는데 왜 왔냐? 그렇게 내가 얘랑 왜 있을까? 꺼져 그냥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진짜 애들도 재밌어하고 더 몰입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냥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난 성격 자체가 이러지 않아서 그 연기를 못하겠어. 나는 분노나 어떤 그런 걸 잘해. 증오 같은 거. 코트 맞다님 별풍선 10개. 형 사백안이라 살벌하잖아. 그래 내가 사백안이요? 어. 오케이. 야 우리 조금만 이쪽으로 하자. 이제 슬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6시니까 저기 뭐야 저리도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우리가 끌었나 봐요. 어. 너무 재밌겠어요. 근데 진짜 특별 쟁반 노래방. 그지? 어 그래. 아 너무 좋은 것 같고. 맞다. 어. 저희는 가기 전에 줄게요. 뭘 그렇게 바리바리 쌓았어요? 아 난 빈손으로 했는데. 프로폴리스 사탕인데.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목 그거 할 때 자기 하는 거지? 이거 오빠 거. 약간 스트랩실 같은 거야. 오 대박. 그 스트랩실 같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목에 좋은 성분만 넣었어요. 이제. 목 노래할 때 우리 목 아플 때 먹는 거라고. 3개 이상 드시지 마세요. 어. 아, 하루에 3개 이상? 네. 그냥 되게 오, 좋아요. 진짜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오빠가 다 적은 거 같아. 아 그럼 바꿔. 아니 저 또 줄게요 오빠 내가. 아니 근데 난 사탕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저는 완전 아니야. 좋아해요. 그래. 내가 이걸 먹을게. 조그만 걸 먹을게.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마치고 이렇게 이게 달그락거리세요. 예. 젊은 게 좋다 그치? 아니 난 나 젊은데? 33살 아니세요? 그래도 젊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저리 지금 택시 불러야 되겠다. 택시 빨리 부르세요. 네 택시 네 거 여기 있어요. 아니요, 내 거예요. 제 거예요. 아, 네 거야? 네. 아, 이건 누구 거야? 이게 네 거 아니야? 아니, 넌 뭐야? 핸드폰이 왜 두 개야? 내 거 아닌데 저리 네 거 아니야? 저리 거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너 폰 두 개나 들고 다녀? 아니요. 아 꺼졌어? 어 네. 아이고 그래 천천히 충전시켜. 그래 천천히 충전을 시켜. 어우 목말라. 어우 니네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드셔. 이거 오빠가 하면 돼. 싫어 나 이거 먹을래. 나 좀 더 따라주고 해. 아 그래 갔잖아 얘. 넙스타그램님 별풍선 10개. 소피형 바나게 누키키키키 너무 착하시다. 승희님 최고. 아 감사합니다. 청이도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죠. 그래. 청이 들어가고. 왜? 왜 툭 쳐? 어? 아저씨. 어? 아저씨가. 응. 아니요. 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저씨 그럼 플랜 B로 가요? 왜 플랜 B가 뭐야? 아 플랜 B가 뭔데? 아저씨가 처음부터 저 나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 나무라고 한 적 없잖아. 뭔 소리야.
왜 이래? 절인님 30분 일찍 부르는 대신 나 30분 늦게 가라고. 근데 했다. 오늘 어떻게 됐냐면은 절이도 일찍 오고 어? 너도 일찍 왔어. 그러면은 둘 다 같이 가도 돼. 어. 그리고 나는 잘 거야. 그치? 그래. 잘 거야. 이게 오빠 의지지? 어? 아니 왜 그 왜 그래? 아니 나 근데 야 오늘 야 지금 시간이 6시 아니야? 그래 6시 됐어. 그래. 그래. 너 근데 표정이 좀 뭔가 남았는데? 청이 좀 이따 가라 그러면 뒤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 저리가 오빠랑 사귀어요. 아니요 제가 미쳤어. 아니 나를 앞에 놓고 뒤에서 들렸어? 어 들렸어. 왜 엿들어? 왜 엿들어세요? 나 귀에도 등 있어. 아 진짜 왜 엿들으세요? 귀에도 등 있대. 등에도 귀 있는데. 어. 저리님 너무 순수한 얼굴로. 예 죄송한데 안 사귀고요. 예 어, 그런 거 없고요. 어. 자 아무튼 어 저기 두 분 어 저 들어가시고 청이 씨 좀 아쉬우면 더 이따가 가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예 청이 네. 좀 더 방송하고 그러고 갈게요. 전 네. 뒤에 잘게요. 진짜 죄송한데 혼자 아, 방송하시면 안 돼요? 방송할게요. 네. 예 자. 나는 갈게요. 그래요 그래요. 아 저리 오늘 너무 고생했다야. 이거 안경 누구 거야? 제 거예요. 청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쿠. 어 진짜 고생했다. 너 손 왜 이렇게 차니? 저 원래 지금 추워서 죽을 뻔 했어요. 아, 모든 여자들한테 다음에 또 오자고. 손 차다고. 어? 모든 여자들한테. 언니 갈게요. 안녕. 아니에요. 아니야. 야 근데 택시 오면 가. 택시 올라오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여기다 앉아. 아니야 둘이 오붓한 시간. 아니 오붓한 시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아 진짜. 아 그냥. 아니 일당이 아니라 오면은 가라고. 오면은 가! 빨리 앉아. 아니 안 왔잖아. 아 빨리 택시 불러. 빨리 택시 불러.